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성경을 읽으실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4장이에요. 여기 누가 왔는지 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예수의 고향 마을의 성전으로 오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중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내게 길을 부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남자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도 조용해졌어요. 엄마와 아빠도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무엇인지 말하는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요셉의 아들인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 밖으로 쫓아냈어요.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 끝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어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이를 지나 예수님의 갈 길을 가셨어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예수 집에 안에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예,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들어갈 순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예,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들어갈 순 없다오. 다른 사람들이 대답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서 집 안이 꽉 찼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가 아파요.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도 사람이 저 사람, 저기도 사람이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보자, 친구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냈어요. 뚫어낸 구멍으로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를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제발 우리 친구를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많이 아파요. 예수님의 그들의 아픈 친구를 돕게 되어서 기뻤어요. 일어나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다 낫다. 아픈 친구가 일어났어요. 침대를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걸어 있었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아팠던 친구는 너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친구는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펄떡펄떡 뛰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외쳤어요. 친구를 데려왔던 사람들도 기뻤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며 하느님께 찬양 들었어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마태는 일을 잘했어요. 또 마태는 자신이 원하는 돈이라면 모두 가졌어요. 마태는 나라에 바치는 돈을 걷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마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라에 바치는 돈을 거둘 때 나라에 진짜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남는 돈을 갖는 일을 했거든요. 마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러 오셨어요. 마태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게로 와서 나를 위해 일해라. 마태의 이름을 따가지고 마태복음이라는 그게 나온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도 돈을 많이 벌것 같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해야 할까? 마태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마태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따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요. 또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 누리는 일 하면 마태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러자 마태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좀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이 따르던 마태는 같이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따라갔어요. 빌립과 바둘로매도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그 12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리 되는 거예요. 도마와 알페온이의 아들과 야고보 시돈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배반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라갔답니다. 나랑 같이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자.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곧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파도가 바람을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자꾸자꾸 세차게 불었어요. 배가 물 위에서 아래로 막 흔들렸어요.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찼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졌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배가 물 속에 빠지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찬 바람과 파도를 향해 명령하셨어요. 그만! 바람을 혼내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쳤어요. 아래 위로 높게 치던 파도도 멈추었어요. 배 아래도 막 흔들리던 것도 멈추었어요. 봤지? 제자들이 서로 놀라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예요. 제발 저희 집에 와주세요.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낼 거예요. 거듭하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셨어요.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워싸고 밀려 따라왔어요. 그 중에는 12년 동안 아픈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가진 돈을 치료비로 다 썼지만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틈새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었어요. 그러자 바로 방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병을 고치는 힘이 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아주머니와 대화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늦었어요. 딸님이 돌아가셨어요. 야이로는 너무 슬펐어요. 야이로는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의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울었고 슬퍼 보였어요. 야이로는 너무나 슬펐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는데 딸이 죽었구나. 야이로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 방을 나가시오. 예수님의 사람들은 모두 내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이와 부모님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년아, 일어나라.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2살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아이에게 먹일 것을 좀 주시오. 예수님이 기뻐서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와 소년 부모님은 놀랍기도 기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수 있을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했어요. 네, 오늘은 제가 네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